복송을 만들어라. 특명. 저번에 작곡가. 아, 제 친구 하나 있긴 있는데. 네네. 저 서울 예전 연기래. 아. 상 받더니만 바빠. 뮤직비디오는 좀 B급. 보다보면 댄스한 적인 기회? 자, 여러분. 김포 드랍 더 비트. 기대해 주십시오. Coming soon. PD. 아니 뭐 언제 왔어 여기? 좀 전에 왔다고? 아니 김포송 바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제가 새로운 앨범 제작 중인데 녹음하는 날이거든. 그래서 아 이곳으로 부르셔서 왔어요. 아 이거 스포되면 안 되는데 제 노래가. 지훈이네 콜라보레이션 스튜디오로 컷컷컷 컴온 들어가시죠. 이 동네 비싼 동네인 거 알지? 아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이 건물의 장점이 이런 레트로. 뭐 이런 게 한 1,000만 원 들었어. 계세요? 세구드니까 뭐 괜찮겠습니까? 제임스! 제임스! 여기가 제 친구 스튜디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딱 알차잖아요. 딱 있을 건 다 있는 건데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우선 이쪽은 많은 셀럽들이 앉았던 의자예요. 여기 뭐 아이돌 스타들, 트로트 가수들. 이거 봐. 아씨! 자 그러면 여기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어둡다. 아 안녕하세요. 펑크!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상에 있죠? 트로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작곡가상을 받았어요. 작곡가상을. 예, 앨범 만든 그 앨범 자켓 보세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김포송 프로듀싱 담당할 우리 제임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hat's up? Yo, James! Yo, man, how do you want to meet? 아, 잠깐만. 너무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 Yo, James, James! Oh, James! 야, 얼마만이야? Oh, James! 성함이 제임스 씨 맞으신 거예요? 제임스요? 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이름이고 제가 봤을 때 오늘 황규가 무슨 컨셉을 잡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MOT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김준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옷걸이 있나? 옷걸이 여기 대충 여기다 놔. 명품이야. 혹시 알아? 아 명품이야? 잘 알아고? 잘 알지. 잘해. 자 여기 온 이유가 알겠지만 내가 살짝 톡보냈잖아. 김포시에서 김포송을 만들어. 트렌드에 맞춰서. 약간 로고송 같은 거야? 로고송일 수도 있는데 아예 트렌드한 노래로 왕곡을 만들고 싶은 거지. 이 짧은 로고송이 아니라. 좀 이거를 나한테 알려주거나. 두분 친하신 건 맞으시죠? 아 예. 대학교 20살 때부터 동기로 지내면서. 다행히 뭐 서로 중간에 금전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작곡가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작사가상인데 작사가상. 이 슈퍼 작곡가 작사각을 이렇게 초빙했다는 거는 김포시에서도 축제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선 어떤 노래들이 작사가상을 받게 됐는지 한 소절지만 살짝 한번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이후에 이제 이별 행동이라는 곡이고요. 뭐 저작권 내야 되거나 그런 거 있나? 아, 내 곡이 있는 거. 아, 그렇지. 아, 우리가 돈이 안 드네. 자꾸만 연락을 피하고. 자, 요게 이제 이별 행동 EU 아티스트가 부른 거고. 최근에 발표한 김호중의 살았소. 아. 네, 요거는 약간 팝 발라드. 김포는 김호중 씨 정도는 돼야. 살다 보면 많이 김포에 살고 싶어. 아플 때가 있어. 아, 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감미로운 노래. 아, 한 가지 문제점은 제가 부르는 부분이 한 20%밖에 없습니다. 아, 완전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다. 요거 김포송으로 가면 가도 돼, 맞지? Yo, 이제는 걱정 마 나만의 baby love 이제는 두려워 마 나만의 baby life 아, 그만. 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깜짝 놀랐네 다들. 근데 아까 101도 했다는데 101 노래도 있나? 응, 101 노래 있지. 101의 이제 술래라는 곡. 이제 101이 해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제 정규 앨범에. 아 왜냐면 또 101. 헤어지던 말은 마요. 오늘 도나는 술래. 아, 이 느낌 쥐네. 괜찮지, 진짜. 그래, 우리 김포가 이렇게 김포송을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김포 관계자분들이 이런 스타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나는 여러 장르를 좀 하고 싶어. 비트를 좀 쪼개줘. R&B, 발라드, 댄스, 트로트, 테크노, 지루박, 국거리 장단.
어디까지 하나 한번 들어 더 들을게요. 야, 이랬다가 내일 아침까지 할 뻔했네. 그러니까 여러 장르를 비트를 받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김포에 관련된 참된 가사를 콜라보 하는 거야. 아, 약간 이렇게 좀 아주 그냥 어우 제임스. 아, 제임스 아니지. 형규가 무슨 컨셉을 잡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제이원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항시 아침에 핸드폰 알람 소리를 우리 노래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막 국민 체조가 아닌 김포 체조를 하나 만들고 싶고 대박 아닙니까? 관계자 여러분들 진짜 이 빅피처 펑규 앤 제이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새 트로트가 대세죠. 그렇지. 응. 분위기만 봐. 약간 요런 트로트. 자, 그러면 요런 스타일 노래를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해보자. 그래, 그래. 나는 김포송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맛집들도 한번 가보고 김포 시민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좀 나눠서 왜냐? 김포송은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었다라는 걸 또 만들고 싶은 거야. 이 시민 여러분들의 순수한 그 뿌리를 우리가 갖고 시작하자는 거지. 함께 만드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우리 계획이네요, 맞죠? 개그맨 펑규와 작곡가 제이원 그리고 김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듭니다. 김포송 파이팅! 파이팅! 걸렸어. 아, 이거 틀면 안 되지. 원래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죠. 다 같은 레벨이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잘 돼서 김포송 녹음하러 이렇게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김포 관계자 여러분들 힘 좀 받아 주십시오. 우리 팀들은 어벤져스입니다.